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나에겐 정말 얼마나 원하는 마음이 있나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가 역대상 말씀을 큐티하고 있는데 지루한 족보가 나오고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레위인들이 어떻게 제사장들과 성전을 섬기고 있는지, 다윗이 어떻게 그걸 명하는지, 그 얘기가 계속되고 있고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 마음의 이 이야기들의 배경에는 어떤 주제가 숨어 있을까? 그것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한 그 이스라엘의 귀환 공동체, 그게 바로 역대기를 기록한 역대기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전 사랑이란 뭘까요? 건물 사랑인가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렇게 자꾸 유추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 냉소적인 그 비판적 기독교 사회는 자꾸 성전을 비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건물을 숭상하고 마치 성전을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듯이 성전에 대한 그런 알레르기 반응.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상당한 경향 중에 하나가 성전 건물 같지 않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게 추상적인 어떤 비현실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굉장히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것은 찾아가서 뵌다는 말이고 그 어머니가 카트 끌고 장 봐서 밥해준 그 밥을 아침에도 시차를 이겨내고 고기 반찬을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함께 어딘가를 손잡고 간다는 거죠. 그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성전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런 것인데 오늘날의 시대가 그 성전 예배를 자꾸 추상화시키려고 합니다. 종교적인 의미로 자꾸 그렇게 추상화시키고 그래서 성전을 비하하고 성전을 비하한 다음에는 성전의 주이신 하나님을 비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비하하고 예배의 모든 행위를 비하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는 이 성전 사랑 안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 사랑, 그 천년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고 후회하시지 않는 사랑, 언제나 동행하시는 사랑, 어디에나 계시는 사랑, 어떤 경우에도 변치 않는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자라온 교회가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제가 자랐던 교회를 은행나무골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을 많은 사람이 좋아한다는 사실을 제가 나중에 교회를 떠난 지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알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자랐던 교회를 은행나무골이라 그렇게 부른다는 걸. 마당에 큰 은행나무 암수 두 그루가 있었거든요. 가을이면 그 은행나뭇잎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랐고 그 안에서 흰 구름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여름 성경학교 찬송을 부르면서 자랐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눈물 콧물 흘리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거든요. 오늘 말씀과 그리고 역대기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전 사랑, 건물 사랑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그 갈망과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시편 15편이 그렇게 담고 있는 거예요.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의 장막, 즉 주님의 성소, 그 sanctuary에 누가 머무르고 싶겠습니까? 누가 머무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에는 누가 오래 머무릅니까? 예, 바로 여러분, 주로 자매님들, 예, 백화점에 오래 머무르잖아요. 백화점에는 시계가 없고 창이 없죠. 왜냐하면 날씨를, 시간을 보면 안 되니까 언제나 은은한 음악과 함께 예, 똑같은 조명이 계속돼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게 하는, 또 시계를 볼 수도 없죠. 그러나 저는 백화점을 가는 걸 좋아하지는 않고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좋아요, 백화점은요. 예, 브로이닝어 이런 데 되게 가는 거 좋아하고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 저는 살 게 있으면 딱 가서 그것만 집어오는 거지 예, 살 게 없어도 가서 오래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그러나 저는 백화점을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한 적이 없어요. 예, 제 아내도 아마 약간만 사랑하거든요. 예, 이렇게 살짝 보기만 하는 거. 그런데 그리고 저는 백화점을 한 번도 멸시한 적이 없어요. 이 자본주의의 뭐 이런 거, 천박한 자본주의의 산물, 뭐 저는 그렇게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예, 소상인들을 못 살게 하는 대기업의 횡포, 이 백화점, 예, 이 시대의 적,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제가 가서 사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정말 살 것도 많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상하게 성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교인들 안에서도 성소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자꾸 학교 강당 빌려쓰고 어디 빌려쓰고 근데 사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살면은요 보금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 자꾸 우리는 집이 필요 없어. 예, 노숙자가 되는 게 좋은가요? 그건 아니죠. 예, 그래서 이 교회를 빌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또 인기를 얻었어요. 예, 어느 교회는 교회 건물을 짓지 않는데 그걸 학교에다가 강당을 지어주고 좋은 일이에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배 드리다 보니까 주차도 어렵지 뭐 모든 게 불편한 게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또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런 우여곡절이 어쨌든 정말 교회의 진심을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소를 비하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그것은 건물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다윗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또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언제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 있기를 원하더냐. 광야에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유예하죠. 그러나 그 소원은 그의 마음의 가장 귀한 곳, 깊은 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역대기에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갈망,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담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소에 거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것은 정말 원하는 사람이라는 답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내와의 결혼 옵션 때문에 예, 마지못해 나와 계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괜찮아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유가 있으면 이제는 교회를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정말 나는 그 옵션 때문에, 그래도 그 옵션 때문에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약속을 잘 지키는 분들. 예,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거룩한 갈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거룩한 갈망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생명의 그랜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우리 안에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그 사모하는 마음은 사실은요, 내가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셔서. 예.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봄이 오면 정말 아지랑이가 이렇게 피어오르고 그 푸른 기운이 이렇게 돌잖아요. 그래서 나는 봄을 사랑해. 그지만 사실은요, 봄이 우리 안에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이제 훈풍이 일기 시작하고 바람이 더 이상 살을 에이지 않아, 춥지 않아. 그리고 햇빛이 따사롭고 그리고 정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물이 움을 트고 새로운 싹이 나오는 그런 계절의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사랑하게 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은 사실은 우리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변화된 마음, 우리가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나도 그렇게 담고 싶은 마음, 그런 거룩함에 대한 갈망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교리적으로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칭의고 두 번째는 성화입니다. 칭의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물에 빠졌는데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구조대가 와서 그냥 구명대 놓고 그 다음에 투입해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끄집어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손으로 붙잡은 것밖에 없잖아요. 뮤지컬 솔티의 버전으로 얘기하자면 제가 지난 두 주간 뭐 했게요? 예, 솔티 따라다녔죠. 예, 솔티 공연하는데 근데 하도 봤더니 이제 제가 외우겠어요. 예, 공연을 막 계속 봤더니 연습하는 것도 보고 제 아내는 보고 봐도 안 물리나 봐요. 여보 저 연습하는데 어제도 보고 또 연습하는 것도 봤잖아. 그랬더니 또 봐야 된대요. 또 가서 보잖아요. 근데 보면요 또 조건반사로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흘러요. 우리 애들이니까 막 좋아서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사실요. 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 고석빈 집사님이 예, 우리 교회 이제 주전으로 왔다 가셨고 그 다음에 주전으로 두 번 왔다 가셨죠 고석빈 집사님이.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고 청주대 교수로 갔어요. 이제 교수로 가더니 이제 말을 또 잘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뮤지컬을 보더니 한마음 교회의 이 브랜드 가치가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이 한마음 교회의 그 가치를 가장 잘 구현한 뮤지컬 같대요. 자기 평생에 봤던 뮤지컬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다고 막 눈물을 또 막 글썽글썽하면서 이거는 절대로 한번 공연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은 조건반사처럼 이렇게 눈물이 계속 이렇게 흐르는 것을 경험했는데 바로 우리가 처음 구원함을 받은 단계 그 칭의의 가장 쉽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 썰티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문제 아이가 하나씩 나오잖아요. 약간 삐뚤어져 있는 문제 아이들이 나오는데 이제 개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솔티나 또 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원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내 안에서 너를 변화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아이가 대답합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그것뿐이야? 그래, 네가 원하기만 하면 돼. 그렇다고? 원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 나와 함께 고백해보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래가 나오고 일통이다. 네, 우리가 한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고 원하기만 했던 것, 손을 붙잡기만 하면 되었던 것,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감격적으로 우리가 변화함을 입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파트이고
우리의 신앙인생의 두 번째 파트는 뭔가요? 성화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이제 다른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죠.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예. Sanctification, 하일리궁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될까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노력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또 잘못하면 종교적인 수행이 된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다시 허탈해진다는 거죠. 또 그게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의가 된다면 나는 집사가 돼서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보니까 오래 예수 믿고 사역한다는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막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의 분노가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사탄이 미혹하는 거예요. 너의 지난 여름날을 내가 알고 있어. 너 지난주에도 욕망이 너를 지배했잖아. 그런데 네가 어떻게 성화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을 이중적 정죄라고 부릅니다. 그냥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정죄함을 받은 것은 내가 뭔가 양심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뭐 그 정도의 정죄였다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오히려 찾아오는 반대급부로서의 정죄, 이중적 정죄. 그러니까 여러분 저 같은 사람에게 여러분이 낙심시키는 건 너무 쉬워요. 목사님 무슨 설교를 그따위로 하세요? 하든지 아니면 목사님은 설교하고 말씀대로 다 살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바로 정죄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네? 사역하는 분들, 찬양하는 분들에게 앞에서 찬양은 미끈하게 잘하더만 삶도 당신 그렇게 살아? 그러면 그냥 정죄받아 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중적 정죄라고 불러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비도 안 해놓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면 이 이중적 정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나요? 그럴 리가 있나요? 여기에도 하나의 키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단계에서 예수님을 은혜로만 영접할 때 우리가 하는 하나의 키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냥 믿음으로 내가 원하기만 하면 붙들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믿습니다 하고 내가 사인만 하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이 성화의 삶에도 이중적 정죄를 이기고 하는 키가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게 갈망입니다. 그것도 원하기만 하면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사모함입니다. 사모함. 네. 첫 번째하고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두 번째는 내가 지속적인 사모함,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모함, 갈망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는 죄에 대한 갈망도 우리 안에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라고 얘기해요. 거듭난 성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갈망이 있습니까? 아,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지속적인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종교 비판을 하든 교회에 대해서 뭐라는 판단을 하든 그런 거를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갈망이 있느냐고요. 진정한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갈망이 있느냐고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에 대한 그 십자가에 대한 지속적인 갈망이 있느냐고요. 정말로 원하는 마음이 있느냐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길을 분명히 갈 겁니다. 변함없이 성화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온전히 옷 입을 때까지 우리는 그 길을 갈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가리라고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마귀가 돌을 던지면 돌을 맞으면서라도 갈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합니다. 저는 뭐 제가 그냥 뒤끝 없는 속내를 드러내면 어디를 가든지 이제 한국을 가서 이번에 아이들과 그 뮤지컬 무대를 보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오신 분들이 다
한결같이 놀라고 다 눈물을 흘리고 너무 좋아했어요. 모든 데가 정말 거의 만원 살에 가깝게 다 매진되는, 예. 뭐 두 번째, 세 번째 약간 비었지만 정말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일은 제가 3일교회에서 3부예배 설교했는데 정말 3일교회는 원래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잖아요. 오랜만에 그 막 젊은 계층이 정말 꽉 차있는 예배를 보게 됐어요. 3부예배 봤는데 그 그 층층마다 로비마다 막 젊은 사람들이 꽉 이렇게 메워져 있더라고요. 예배 보니까 한 천 몇백 명 좌석 같은데 정말 한 자리도 빈 자리가 없어요. 한 자리도 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뭐 단위에 저쪽 구석에 있다가 이렇게 나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러기 싫고 좀 밑에서 예배를 보다가 올라오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갔더니요. 자꾸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자꾸 저를 이렇게 막 들어가라고 그래요. 근데 그 옆에 그 카메라 하시는 분이 오늘 강사님이야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럼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막 저쪽 막 들어가려고 그렇게 꽉 찬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 마음에 있는 소원 하나 뭔 줄 아세요? 우리 교회 가고 싶다예요. 예, 그걸 여러분 혹시 또 나이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예, 그런 거 하나도 아니에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 간절한 소원 같은 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 가고 싶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드는 걱정이 이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 떠나면 나 어떡하지? 예, 그게 갑자기 굉장히 망연한 질문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건 뭐 예. 누가 그러더라, 목사님 그건 그때 가보십시오. 그래서 오케이 그때 가보자고. 그때 가보자고. 그러나 정말 주님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시인 중에 전영택 시인이라는 분이 계세요. 정말 아름다운 시를 많이 쓰신 분인데 그분이 찬송가를 많이 그 작사를 했거든요. 그중에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요즘은 찬송가 잘 안 부르지만 우리 학생 때는 우리가 친구 전도하려고 밤에 철학기도 하면서 이 찬송 참 많이 불렀어요.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고. 이 전영택 시인의 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주여 어린 사슴이라는 시편 42편, 지금은 뭐 박종호의 42편, 42편에 대한 좋은 찬양이 많지만 전영택님의 찬양에 박재훈이 곡을 붙여가지고 주여 어린 사슴이, 오늘 제가 지금 목이 굉장히 잠겼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1절은 부르고 싶어요. 주여 어린 사슴이 목이 갈아요 시냇 물을 찾으며 허덕이듯이 나의 갈급한 영은 살아계신 주 나 진정 사모함으로 애가 탑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주님에 대한 사모함, 이 거룩함에 대한 사모함을 진정으로 가지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만이 변함없이 주의 성소에 머물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함이라는 엔진이 우리 안에서 가동이 되려면 우리가 연료를 떼야 되는데 그 연료가 바로 사모함이라는 거예요. 성화에 이르는 연료, 그것은 우리의 간절한 사모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사모함이 남아있느냐고요. 그 여러분의 그 사모함이, 그 간절함이, 그 갈망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느냐고요. 그래서 성소를 향해 갈 때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느냐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오늘 제가 제안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가장 귀한 서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 타고 가면서 영화를 하나 봤는데 디즈니의 영화 위쉬라는 영화예요. 소원이라는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소원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원을 모아서 여러분의 소원을 잘
잘 보관해서 간직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왕국을 이루고 그 소원을 모아드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그 소원을 가둬두는 거예요, 그 왕이. 소원을 이렇게 싸가지고 다 가둬만 두지 그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줘서 소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소원을 잘못된 서랍 안에다가 맡겨놓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은 가장 귀한 서랍에다가 우리 마음의 서랍 안에 넣어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의 서랍에는요, 세 가지 서랍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정말로, 정말로 내가 원하는 마음을 넣어두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들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죠? 예.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요, 몸이 아플수록 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한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이 제가 독일에 와서 독일 커피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뭔지 아세요? 처음에 와가지고 제가 맹장염이 걸렸는데 수술을 받으러 갔더니 주일날이었어요. 응급실로 갔는데 예, 의사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 마부계 대학병원이었는데 그래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수술실에 들어와서 마취주사 이렇게 딱 주사 공기 뽑고 있는데 뒤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환자가 막 들이닥친 거예요. 의사가 와서 수술 인력이 부족한데 외과 인력이 당신이 양보를 해줘야겠다는 거예요. 예, 당신은 기껏해야 맹장이고 저 사람은 교통사고. 그래서 제가 당연히 양보하겠다고 그랬더니 굿! 그랬더니 그리고 6시간 후에 저를 불러요. 그래서 맹장이 터졌어요, 제가. 예, 복막염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맹장 때문에 예, 열흘간 입원하고 예, 그리고 항생제를 링거로 하루에 3개씩 맞았습니다. 예. 그랬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오늘 지금 잊어버렸어요. 제가 왜... 아, 그렇죠. 고맙습니다. 이게 원고에 없는 얘기라는 걸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회복을 하니까 이틀간을 밥을 안 먹었어요. 그랬는데 그 네 명 병실에 있었는데 할아버지 세 명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식사 때가 되니까 예, 커피하고 빵하고 먹는데 제가 밥을 안 먹잖아요. 커피 냄새가 들어오는데 야 세상에서 저렇게 맛있는 커피를 내가 예, 그 다음 날 제 아내가 와가지고 이제 밥을 먹게 되면 음식을 해다 줄까 물어봐서 내가 싫어. 여기서 주는 저 커피하고 저 빵을 먹을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이틀을 지나고 나니까 밥을 먹게 했거든. 그래서 커피를 먹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맛있었어. 너무 맛있는 커피. 그리고 나서부터 제가 독일 커피를 좋아하게 돼. 그전에는 너무 진하다고 제가 싫어했거든요. 근데 며칠 굶어보니까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밥을 굶어보면요, 내가 정말 먹고 싶은 음식이 뭔지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몸을 못 움직이게 되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 다리가 부러지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가지 못하면 더 가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소원은 내가 정말 갈망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내 마음의 서랍 안에 넣지 않는다면 그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시는 것 같아요.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정말로 주님 앞에 이 마음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직도 예를 들어서 뭐 술, 담배가 몸에 엄청 좋다는 분은 계속 하세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좋다면 하세요. 저는 종교적인 계율로 말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몸에도 안 좋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끊어야죠. 그런데 아직 못 끊으신 분들이 있다면요. 초신자 말고 오래 다니면서도 정말 끊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있는 거예요. 그걸 물어봐야 돼요. 정말 그런 마음이 내가 이틀 굶고 커피 먹고 싶은 마음만큼이나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아주 문제도 안 되게 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이번 10월에 특새 두주 할 때는 이 거룩함에 대한 갈망을 연습하는 그런 주제로 특새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원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정말 원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서랍은요, 명목상으로 원하는 거예요. 명목상으로 원하는 것. 근데 우리는 어떤 성향이 있냐면 내가 정말 원하는 마음의 서랍은 남에게 잘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마도 거기에는 진짜 좋지 않은 소원을 거기다 넣어놨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대신에 남들에게 보여주는 서랍이 있어요. 그건 명목상으로 원하는 거예요. 명목상으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이게 명목상인데 그 다음 그러면 어떻게? 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계획 세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바보 산수에는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고 그래서 당직을 다 남에게 바꿔주고 자기가 주일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당직을 바꿔줬잖아요. 그게 자기가 정말 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냥 명분상으로 원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서랍은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잡동사니 서랍이에요. 그 잡동사니 서랍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교회, 철 지난 교회 주보들 들어있지 않을까요? 헌금봉투 이런저런 것들 들어있지 않을까요? 가지도 않을 여행 브로시어 이런 거 들어있지 않을까요? 건강식품 안내 들어있지 않을까요? 사지도 않을 싸구려 할인 쿠폰 이런 것들 들어있지 않을까요? 더 이상 보지 않는 사진이나 앨범이나 아니면 상관도 없는 사람 명함이 굴러다니지 않을까요? 이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잡동사니 서랍에 있는 것들은 소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구별된 소원을 원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물어보시고 우리 안에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병자에게 예수님은 먼저 물어보신 게 그거예요. 네가 정말로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질병을 더 사랑하는 건 아니었어? 늘 연약하다 연약하다 그러면서 연약함을 무기 삼으려는 거 아니었어? 너는 정말 거룩해지기를 원해? 여러분 묻습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삶이 깨끗해지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나요? 악한 습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단단한 곳에는요, 갈망이 숨쉴 수가 없습니다. 돌 같은 마음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열망 없는 기도, 감격 없는 찬양, 사모함 없는 말씀 모두 다 단단한 마음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은 무감각해집니다. 죄는 무방비하게 되고 죽음은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같이 서로 질식당해요. 그냥 졸음만이 끝없이 우리를 사로잡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부드럽게 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자꾸 억울한 마음 갖기 시작하면요,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그러나 마음을 부드럽게 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애통하게 하시고 은혜에 대해서는 감격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연한 순같이 부드럽게 하시고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서 그 가운데 갈망하는 마음이 살아있도록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내가 정말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 내가 정말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예배를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님을 언제나 갈망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셔서 여러분을 복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한번 제가 초대 다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정말 원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정말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닮아 정말 주님의 거룩함을 나는 갈망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과 과거의 모든 부정한 것들과 그리고 나의 온전하지 못한 습관들로부터 정말로 나는 멀어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한번 일어나서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 나는 어떤 경우에도 단단한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리라.